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랜만에 수영용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패드입니다. 자, 이전에 제가 이거를 개봉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받아서 바로 한번 개봉기만 했고, 자, 이번에는 제가 이 패드를 한 3주? 한달 정도 사용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패드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초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초보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패들이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때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린다 그러죠. 근데 달리기를 처음 하는 사람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면 의욕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많이 못 달립니다. 자, 이 패들은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자타공이 뭐 수영을 잘한다 해야 되나? 뭐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수영을 지금 본격적으로 3년 정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드를 쓰는데, 자, 그럼 이 패드를 쓰는데 저도 지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영 용법 중에서는 거의 자유형만 똑바로 하는 편이고, 제가 봐도 평영이나 배영, 접영은 조금 올라오는 편인데, 어쨌든 배영, 평영은 지금 잘안 됩니다. 잘안 되는데, 자, 자유형을 해도 이걸 끼고 하면은, 자유형을 하면은 어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 왜 그러면은 초보한테 하지 마라 그랬느냐면, 초보는 이걸 끼면 아예 안 나갑니다. 속도가 안 납니다. 속도도 안 나가고, 그리고 부상의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3년 정도 한 저는 매일 수영합니다. 매일 수영하는 저는 자유형을 하면, 자, 이걸 끼고 하면은 속도가 어느 정도 납니다. 속도도 어느 정도 나고, 이거를 빼고 하면은 속도가 더 납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걸 끼고 하면은 근력이 더 붙습니다. 어깨가 더 빵빵해지고 힘도 엄청 듭니다. 자, 그럼 아까 배영 얘기를 했는데, 제 경험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끼고 배영을 하면 왼쪽 어깨가 아픕니다. 왼쪽 어깨가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 자유형도 못할 만큼 왼쪽 어깨가 아픕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배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직, 배영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평상시에 배영을 잘안 하니까. 그리고, 자유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영을 해보니까 이걸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끼고 배영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배영 안 합니다. 다칠까 봐. 뭐 자세를 고쳐야 되는데 자세가 잘안 고쳐집니다. 지금 벌써 몸에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영을 해서 혹시라도 뭐 인대가 아프거나 할까 봐 지금 배영을 안 합니다. 혹시 배영 같은 경우에는 잠깐 합니다. 잠깐 다치지 않을 만큼. 그래서 간단하게 이 리뷰를 하면은 제가 이거를 끼고 도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수영장에서 이걸 끼고 영상 찍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 패들이 중급 이상 어느 정도 내가 할수 있다. 제가 수영장에서 지금 뭐 마스터반에 1번 달립니다. 1번 달리면 뭐 어느 정도 달리겠죠. 어느 정도 달리는데 이걸 끼면 속도가 안 납니다. 이전에 제가 중간에 한번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끼고 했다가 1번하고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속도가 안 나니까 뒤에서 정체가 되는 겁니다. 왜 이래 느리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뺐습니다. 끼다가 빼니까 기존보다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거 끼고 하면 속도가 안 나지만, 어쨌든 이걸 끼고 연습을 하면은 근력이 붙어서 어느 정도 힘이 나는구나. 힘이 나고 나서는 이걸 빼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했더만 아무도 못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본이 패들 리뷰는 초보는 아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초보는 사실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되고 중급 이상 고급 정도에서 내가 이제 실력이 좀 늘었다. 그래서 실력을 더 늘리고 싶다. 대신에 내가 지금 어깨가 안 아프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면 어깨 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상까지 당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고 잘 나가고 속도를 좀더 늘리고 싶다 할 때는 정확한 그또 강사님과의 정확한 교정을 받으면서 하면은 참 괜찮습니다. 그때는 얘가 괜찮습니다. 어깨가 막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지고 막 가슴도 터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또짝 이것만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걸 패들이라는 겁니다. 패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패들이 더 넓은 거, 납작한 거, 뭐 이런 거 종류 많습니다.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이전에 제가 오리발은 최고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는데 패들은 아직 제가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작습니다. 작은 건 아닌데 다른 패들에 비해서 얘는 지금 보면은 제 손에 딱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패들은 어떠냐면 패들을 끼면 패들 밖으로 한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막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패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게 사용하겠죠. 일단 저는 이 패들만 사용해도 힘들다, 빡시다, 이것만 해도 빡시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